안녕하세요, 글로입니다. 요즘 대중적이진 않지만 그릇 앤틱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알려진 그런 브랜드들을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글로 앤틱 채널에서 최근에 브랜드별로 알아보는 영상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 다음 주 올라갈 영국 도자기 브랜드는 콜렉터들에게 많이 사랑받는 브랜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1862년 설립되었고 1976년에는 로얄 워스터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에는 단종이 된 그룹 브랜드 페머슬레에 대해서 같이 이번 주 준비를 해봤는데요. 역사가 긴 만큼 백마크 변천사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는 로얄 워스터에 대해서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해주시면 매주 수요일 새 영상 올라갈 때 바로 소식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끝까지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 매장에 있는 해머슬리 차전들을 모아봤는데요. 글로앤틱 블로그로 소개드렸던 인기 패턴 디자인으로는 해머슬리의 바이올렛 라인이 대중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드레스 댄스 플레이 패턴 또한 콜렉터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골드 터치가 더 얹어진 해머슬리 레이디 파트리샤는 소장 가치가 높고 매입가 또한 높지만 입고가 무섭게 판매가 바로 되어버리는 해머슬리의 인기 라인입니다. 해머슬리의 도자기 쉐입 또한 다른 브랜드들과 차이가 있는데요. 딱 봐도 해머슬리구나 하는 그런 쉐입들의 티팟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쉐입으로 귀여운 사이즈로 1인 티팟과 그리고 슈가볼 크리머가 포개어져 있는 스타킹은 콜렉터들에게 인기가 많은 해머슬리의 시그니처 스타일입니다. 많이 볼수록 또 갈수록 구하기 어려운 라인이라 더 아쉽기도 해요. 해머슬리 레이디 파트리샤 스타킹 티팟 세트입니다. 아주 귀한 제품이에요. 슈가볼이 빠진 상태이고요. 패턴은 Grandmother's Rose입니다. 지금 보시는 플로럴 패턴이 한국의 그릇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Howard Spray 패턴입니다. 슈가볼 크리머를 쌓아 올린 스타킹 세트고요. 너무 유니크하죠? 이 쉐입은 해머슬리 고유의 티팟 쉐입입니다. 라지 사이즈로 보통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렇게 스몰 티팟이 매입된 적이 있기도 했어요. 슈가볼 크리머 세트 구성입니다. 지금 보시는 커피팟 역시 같은 패턴이지만 이렇게 다른 스타일의 쉐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상큼한 해머슬리 스트로베리 라이프입니다. 커피팟은 굽부터 핸들 쉐입, 양각 디테일까지 팟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산연도, 스타일, 쉐입들의 착장과 패턴들을 같이 보실게요. 고품질에 화려하게 장식된 본 차이나를 생산해온 해머슬리는 수집가자 사이에서 존경받는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이 회사는 1862년에 설립되었으며 여러 번 인수와 합병을 거치게 됩니다. 1966년 카브랜덤 리미티드는 해머슬리를 인수를 하고요. 1976년 로얄 워스터 스포드 리미티드와 합병을 했습니다. 1982년에는 팔리시 퍼트리 리미티드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해머슬리 생산이 중단되었고요. 1988년 해머슬리는 앤슬리에 넘어가면서 해머슬리 백마크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해머슬리 레어한 핸드페인팅 제품 같이 보시는데요. 역시나 찻잔 받침 소서까지 풀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페인팅 드레스 댄스 플레이 패턴입니다. 앞에 보여드렸던 홍찻잔에 이어서 이렇게 해머슬리 홍찻잔들을 보면 컵 내부에도 핸드페인팅이 섬세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컵 외부에 그리는 것보다 내부의 패턴 작업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향을 살짝살짝 틀어보면 붓터치를 잘 보실 수 있으세요. 백마크를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해머슬리 앤코 풀네임과 함께 크라운
마크가 있는 백마크는 보통 1912년 전에 생산된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면 같은 드레스덴 스프레이 패턴이지만 꽃 모양이 살짝 틀린 걸 볼 수 있으세요. 첫 번째, 그린 홍차잔처럼 내부 패턴이 꽉 들어가면 보통 바깥쪽은 패턴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제품은 컵 사방을 둘러가며 꽃 패턴을 하나하나 그렸음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안에 비춰지는 꽃 패턴을 보면서 티타임을 하면 꽃을 마시는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해요. 찻잔 받침 소소 역시 전체 핸드페인팅과 골드 장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 같이 보시는 티팟은 해머슬리 라운드 쉐입 1인 티팟이고요. 꽃 패턴이 대부분인 해머슬리 라인들 중에서 이렇게 시크하게 시원한 그린 컬러와 스와그 패턴과 골드 트림으로 역시 조합이 잘 어우러진 티팟입니다. 이 패턴으로 홍차잔, 커피잔도 나왔어요. 백마크에 보시면 그냥 잉글랜드가 아니라 메이드 인 잉글랜드가 언급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보고 1939년 이후 생산된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컵 쉐입이 살짝 틀린 걸 볼 수 있으신데요. 기존의 크라운 마크 외에도 이렇게 해머슬리의 에이콘 도토리 모양의 백마크도 볼 수 있으세요. 이 제품도 1939년 이후 생산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붓으로 레이스 효과를 연출한 패턴인데요. 이 쉐입의 찻잔도 해머슬리 시그니처 쉐입입니다. 앞에 보셨던 백마크와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해머슬리 찻잔은 앞에 보신 레이스 패턴 느낌이 같지만 찻잔 쉐입과 그리고 내부 패턴이 하워드 스프레이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1939년 이후 생산된 제품입니다. 블루 컬러 하나로 풍부한 느낌을 담아냈어요. 이 제품 또한 해머슬리만의 찻잔 쉐입입니다. 다양한 패턴으로 이 쉐입의 해머슬리 찻잔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보여드린 그릇들 중에서 나이가 어린 제품인데요. 전자로 작업이 되었습니다. 해머슬리 슈가볼입니다. 단순히 슈가볼이라고 하기에 너무 아까운 제품이고요. 전체 내부와 트림까지 핸드페인팅 작업으로 1900년도 초창기 유행했던 그 동양 느낌의 꽃과 패턴을 연출했습니다. 특히나 패턴들 컬러 조합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두리 트림도 오렌지 컬러로 상큼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종되어서 소장가치가 더 높은 영국 도자기 브랜드 해머슬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쁜 그릇들 영상 같이 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피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